색소폰 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될 에티켓 다섯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타인의 연주에 박수를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모임에 가보면 자기가 연주하는 데만 관심 있고 타인이 연주할 때 전혀 박수를 치지 않거나 다른 행동하고 뭐술 먹거나 그 사람 연주하는 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자기가 연주할 때 다른 사람이 박수 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또 때로는 성질 내는 사람들도 보았는데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도 자신의 연주에 박수를 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색소폰 하는 사람들의 바꿔야 될 가장 첫 번째 문화가 바로 타인의 연주를 진심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을 때 우리의 문화가 조금씩 바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자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장비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레슨을 하다 보면 색소폰이 바뀌어 있고 비싼 악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레슨은 받지 않고 오래도록 공백 기간 동안 혼자 독립군으로 활동하다가 이리저리 귀동냥하고 인터넷 찾아보다가 결국 장비 비싼 거막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장비에 많은 투자를 해서 레슨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악기 테스트 해달라고. 정작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진도는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배워야 될 것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체크는 하지 못한 채, 색소폰, 반주기, 음향, 그 외에 마우스피스, 뭐 너무 많은 것들에 투자하다 보니까 때로는 수집을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레슨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돈을 투자하지 않고 또 좋은 자료를 사는 거, 책이나 CD, 또 좋은 콘서트를 보는 거, 라이브 연주를 들어서 귀를 정화시키고 좋은 연주를 들을 수 있어야 또 좋은 연주를 할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좋은 장비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돈을 쓰다 보니까 정작 투자되어야 할 레슨, 그다음에 좋은 자료, 좋은 콘서트에 투자하지 못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연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것을 듣거나 보면서 좋은 점은 이렇고 나쁜 점은 이렇구나. 나는 이렇게 연주해야 되겠다. 무대에서 저런 액션은 좋고 저런 액션은 좀 과하구나. 전주에서 연주를 하니까 좀 별로구나. 간주에서 나는 인사를 하고 싶다. 간주에서 저렇게 뻘쭘하게 있으니까 좀 별로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또 특히 프로 연주자들의 연주 또 때로는 팬덤이나 팬층이 두꺼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연주자들의 연주를 쉽게 평가하거나 그들의 연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그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기는 할지 모른 채 귀만 고급이 돼가지고 누가 뭐 하면 이렇다 저렇다 귀가 고급이 된게 아니라 말이 저급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인드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프로 연주자들을 너무 이렇게 폄하하거나 단순한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 그냥 평가의 정도를 넘어서 너무 그 연주자를 몰아붙이거나 그 연주자에 대한 그 악성 어떤 발언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타인의 연주를 그렇게 계속 심하게 비평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내 연주를 그렇게 비판하고 또 심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타인의 연주를 기꺼이 박수 쳐주고 또 굳이 그렇게 지적해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지적해주고 옆에서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강조해서 지나치게 이야기하거나 안 좋게 폄하하거나 특히 연주자들의 연주를 가수들의 성향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건모가 조관우 씨처럼 노래할 수 없고 조관우 씨가 이승철처럼 그런 스타일로 노래할 수 없듯이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효리에게 갑자기 임재범 씨의 노래를 불러봐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또 댄스 가수가 있고 발라드 가수가 있고 트로트 가수가 있고 장르별로 있는데 클래식 연주자에게 재즈를 요구한다든가 재즈 연주자들에게 정확한 악보를 보는 클래식의 어떤 그런 것을 너무 요구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고 또 톤이나 연주 스타일 같은 경우도 각자의 개성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연주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될 문화.
특별하게 검증된 연주자들, 그리고 어느 정도 학력도 있고, 음반도 나왔고, 그런 그 선생으로서의 어떤 바운더리가 잘 형성된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악플을 다는 문화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색소폰 연주를 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댓글을 다는 사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굳이 가만히 있어도 될 거를 자기 마음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싫어요 누른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을 과격하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연주를 올리면 어떤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듣지도 않고 좀더 배워라 어디서 배웠냐 그것도 연주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색소폰 하는 문화가 많이 저급하게 되고 또그 복수가 복수를 낳듯 또 악한 마음을 자꾸 심기어 주는 것 같아요. 해서 누군가에게 악플을 절대 달지 말고 가능하면 칭찬해주고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연주도 자꾸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장점이 발전하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연주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 자기나 잘할 것. 그러니까 타인의 연주에 대해서 알고 알부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고 내가 잘하는 건 뭔데 내가 잘하는 것을 조금 더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가능하면 악플 다는 문화로 인해서 색소폰 하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개성이 많고 어설픈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악플 다는 문화로 인해서 서로 싸움이 되거나 서로 분쟁이 생겨서 또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니까 그 연주가 좋아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듣기 좋아도 너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때로는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때로는 그 정말 복수 같은 아니면 날카로운 마음들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편협하고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데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연주를 할수 있는 게참 만약에 아름다운 연주를 한다 그래도 듣기에 좋은 연주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에겐 저주이지 않을까. 또 그런 연주가 과연 듣기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음의 어떤 내용이 분명히 연주에도 투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악플 다는 문화 꼭 이렇게 좀 바뀌어서 선플 다는 문화, 때로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침묵하고 자기와 잘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저도 색소폰 멋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색소폰 하는 모임에 가보니까 너무 저하고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너무 음질을 과하게 한다든지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너무 발언권을 심하게 행사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멋있는 모임이라고 생각돼서 갔는데 저랑 맞지 않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뭐 어떤 너무 잘난 체하는 사람이 많거나 상대방을 배려해주지 못하거나 또 때로는 모임이 특별한 게 없었는데 갔다 와서 찝찝하거나 다시는 가기 싫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 끼기 싫거나 이런 것이 분명히 각자 개인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색소폰 하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기. 그러려면은 나부터 내가 이런 건 좋지 않은데 이거 좀 바꿔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왜 이렇게 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바꿔가고 또 없었으면 이런 문화는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문화들을 주변에 조용하게 권유를 해서 우리 앞으로 이런 모임을 이렇게 바꿔가자. 그리고 남을 흉을 보거나 또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뭐 과한 음주를 하거나 남을 뭐 너무 과하게 좀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모임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너무 혼자 연주를 많이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만났는데 뭔가 모임에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뭔가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문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문화를 나부터 그렇게 실천해보고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문화를 알려줘서 색소폰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갔더니 정말 좋더라. 색소폰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봤더니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많더라. 이런 그 소문이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갔더니 모임이 안 좋더라. 분명히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봤을 때또 똑같이 저 사람들 왜 저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해서 나부터 좋은 문화 만들어가기 운동을 조금 더 이렇게 실천해 가면
색소폰 하는 사람들의 이 좋은 문화, 그러니까 고급 매너겠죠. 좋은 매너를 많이 가져서 이 에티켓이 잘 갖춰지게 되면 색소폰 하는 사람들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좀더 좋아지고 나도 색소폰 할때뭐이 산이나 공원에 아무 데나 가면 시끄럽게 울려대는 악기가 색소폰이 아니라 정말 멋진 사람들이 모인 그런 문화가 자리가 잘 잡힌 그런 동호회나 학원이 색소폰 하는 사람들의 문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